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을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리는 플러그인은 유료 플러그인이고 그리고 플러그인 이름은 바로 엠튜버입니다. 엠튜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기에 꽤 최적화된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유튜브 영상이 아니더라도 특정 몇몇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소개해드릴 때 사용하면 꽤 괜찮은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소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소개해드릴 페이지인가, 이 플러그인의 공급사는 모션 VFX, 이전에 무료 플러그인을 소개해드렸던 사이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 엠튜버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4K를 지원하고 가격은 $69.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대략 한 74,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꽤 비싼 편이죠. 근데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벌리는 기간이 뭐 블랙프라이스 데이라든가 뭐 이런 때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소개가 나오고, 4K를 지원한다는 것과 70개의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세부적인 플러그인들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70개를 전부 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한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한 10개 정도 되외. 아마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했던 플러그인들이 몇 개가 보이실 거예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마우스 돌리고 있는 이거 3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부분 줌인 효과, 이 정도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플러그인 소개 페이지만 봐도 각 플러그인마다 어떠한 모션으로 등장을 하는지, 어떠한 모션으로 영상이 빠져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인과 빌드아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것으로 간단하게 소개 페이지는 보고요. 실제로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를 하시게 되면 타이틀 효과에 엠튜버라고 하는 요 항목이, 요 카테고리가 보여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는 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뭐 마음 같아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 길이도 길어지고 이제 편집 시간도 길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 위주로, 그리고 많이 사용하실 법한 플러그인들만 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요 태그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타이틀을 적어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타이틀 위치도 포지션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흰색 바의 색깔도 이 라인 컬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이 엠튜버 플러그인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엠튜버뿐만 아니라 모션 VFX사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유료 무료 플러그인들은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비교적 인터페이스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엠튜버에는 유독 이미지나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삽입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플러그인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커밍업 넥스트, 그러니까 다음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텍스트가 하나 뜨고 그 아래에 드랍존이라고 하는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지금 요 이미지를 이 드랍존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그냥 쉽게 삽입이 돼요. 그리고 삽입된 영상에 대해서 드랍존 스케일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 드랍존 포지션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색깔에 맞게 뭐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컨셉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드랍존 스케일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랍존이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쉽게 그냥 갖다가 박아 넣으면 되는 것들.
구독해주세요. 제가 요즘 가끔가다 넣는 건데, 이거 뭐, 이렇게 영어로 안 쓰고 그냥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아이콘이나 뭐 이런 건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 위치만 조금씩 바꿔서 지금 삽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모션이 들어가 있는데, 빠칼라도 빨간색이 아니라 뭐 노란색이다. 그럼 뭐 노란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고, 뒤에 메인 컬러도 빨간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이 설정창에서 거의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 사실 제가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이 해당 플러그인을 구매를 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바로 부분 줌인 효과입니다. 이 부분 줌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항목이 이런 식으로 이 인물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확대를 위치만 조정을 해서 확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라운드 처리가 가능하고, 라운드는 참고로 이게 50이 만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더 늘리면은 원에 더 가깝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 난 라운드 필요 없다. 그럼 뭐 그냥 없앨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뒤에 배경이, 이 플러그인을 적용했을 때랑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보시면 미묘하게 색감이나 블러 처리가 된걸알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전부 다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섀도우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섀도우 컬러 바꾸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경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부분 줌인 효과랑 그 다음에 풀 줌인 효과 이거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뭐 이제 이 기능도 가끔가다 이용을 하는데 특정 부분을 조금 다른 색감이나 아니면 좀더 독특하게 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셀렉트 프레임 010203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색감으로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색감만 이렇게 해서 색감 처리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뭐 플래시 같은 효과도 있고, 난뭐 플래시 필요 없다. 뭐 오버레이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뭐 노멀 하면은 그냥 이런 식의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투명도만 조절을 해주시면 플래시 효과가 없어지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 효과, 이 트랜지션 효과도 트랜지션 효과는 뭐 이렇게 중간에 영상이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하시면은 바로 재생이 돼요. 근데 전 드랍존 효과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드랍존 효과라기보다는 이 트랜지션, MTuber라고 하는 이 트랜지션 항목에 있는 각기 다른 플러그인들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션이라고는 하는데 이 트랜지션 항목이 있는 플러그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영상만 갖다 들이박아 놓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괜찮은 트랜지션 효과를 삽입을 해서 다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즘에 이제 영상,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이제 상세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이 해당 영상과 관련 있는 영상들 혹은 편집자는 유튜브 채널 관리자가 마지막에 보여주고자 하는 관련 있는 다른 영상들을 링크를 통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 해당 영상을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70개나 되는 플러그인을 지원을 하지만 이 중에서 뭐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플러그인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도 있어요. 제가 영상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70개 중에 제가 한 10개 정도를 이용을 해요. 자주.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 10개만으로도 79,000원의 값어치를 하느냐? 저는 좀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7만원이 넘어가는 돈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가성비가 뛰어나다라고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집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플러그인들이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우수성을 보이는 그런 플러그인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연출을 할 수가 있는 플러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작업, 그러니까 편집의 단계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부분 줌인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고, 뭐 크롭 해야 되고, 사이즈 늘려야 되고, 이 작업을 이 플러그인 하나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제가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효과를 연출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단계, 그러니까 편집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작업 시간의 단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편집자도 편집하는 과정 자체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제가 편하려고 씁니다. 편하고 쉽고 빠르게 플러그인을 통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플러그인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물론 특정 몇 개만요. 자주 사용하는 편이긴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 것은 확실하고, 가성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플러그인에 대한 평점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대략 요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플러그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모션 VFX만 소개드리는 것 같아서 다른 개인이 만든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도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무료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